특별한 날이나 가족 모임 장소로 호텔 뷔페를 애용하시는 경우가 많죠? 제 영상에서도 호텔 뷔페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매주 금요일에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뷔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랍스터의 대게, 다양한 갑각류는 물론 눈앞에서 손질하는 참치까지 무제한으로 즐기는 프리미엄 시푸드 뷔페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주님들. 마리아주예요. 제가 오늘 소개할 곳은 호텔 뷔페인데요. 좋은 식재료를 이용해 맛있는 음식들이 다양하게 있는 호텔 뷔페는 특별한 날이나 이벤트 있는 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외식 장소 1순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하는 서울 3대 뷔페나 와인 무제한 뷔페 또는 가성비 뷔페까지 다양한 컨셉들의 업장들이 있죠. 저도 지금까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곳들이 있는데요. 서울 3대 뷔페로 손꼽히는 신라호텔 더 파크부는 직접 만든 딤섬과 바로바로 튀겨내는 멘보샤와 탕수육, 베이징 덕까지 중식 퀄리티가 월등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선호텔 아리아는 생선회로 만드는 카르파초부터 비프 카르파초 등 차가운 에피타이저에 굉장히 신경 쓴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느낌이 들었던 곳이에요. 또 셰프가 만들어주는 요리라는 컨셉으로 르 메르디앙에서 운영했던 셰프 팔레트는 기본 구성에 포함된 와인 3종이라든지 웰링턴 같은 유니크한 음식으로 시선을 주목시켰어요. 참고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곳인데 지금은 영업을 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고 알려진 JW 메리어트 호텔의 플레이버즈는 바로바로 구워주는 랍스터 구이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가성비 뷔페를 알려드린 리버사이드 호텔의 더 가든 키친은 수제 맥주와 와인을 무제한으로 주며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호텔 뷔페로 추천드렸어요.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조금 더 집중된 컨셉으로 2021년 4월에 오픈한 프리미엄 시푸드 뷔페를 알려드릴까 해요. 바로 여의도에 위치한 콘래드 호텔에서 운영하는 제스트라는 뷔페인데요. 제스트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호텔 뷔페인데 이곳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특별한 시푸드 뷔페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일단 기존의 콘래드 호텔의 제스트 운영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점심은 주중 주말 한 타임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 시간은 11시 반에서 2시 반까지예요.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주중은 95,000원, 주말은 110,000원이에요. 저녁은 평일에는 한 타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말인 토요일은 보통 1, 2부로 운영을 하는데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식사를 할 수 있어요. 평일 저녁 금액은 105,000원이고 주말은 120,000원이라고 하네요. 이번 연도 4월부터 새롭게 준비된 프리미엄 시푸드 뷔페는 6시부터 9시 반까지 한 타임으로 운영을 하는데 기존의 음식도 포함하면서 해산물에 집중된 뷔페라고 해요. 금액은 120,000원이에요. 직원에게 여쭤보니 네이버 선 결제 시스템과 인터파크와 위메프에서 티켓을 구매하면 15%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여의도 콘래드 호텔은 도착하니 발렛을 맡기기는 조금 불편했어요. 주차 공간이 조금 부족해 보였는데요. 호텔은 크지 않은 규모에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답답하지는 않아요. 2층에 위치한 제스트는 도착했을 때 6시 입장이라 손님들이 외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저도 콘래드 호텔의 제스트 뷔페는 처음 방문을 했는데 기다리는 손님들의 배려를 너무 귀엽게도 곰돌이 인형이나 오락게임기를 놓고 지루하지 않게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6시 정각에 입장이 가능했고 손님 한 분 한 분마다 자리를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예약 때 미리 양해를 드리고 촬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시푸드 뷔페라고 하지만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 소금에 절인 돼지 뒷다리인 하몽부터 피자, 스테이크, 다양한 중식 요리, 한식 메뉴들도 푸짐하게 보였어요. 가운데 시푸드 뷔페의 위엄을 알리기라도 하듯 랍스터와 대게, 다양한 갑각류들이 쌓여서 놓여 있어요. 일식 코너에 갔더니 참치를 통째로 손질해서 사시미나 타다키, 낙지 무침을 보니 빨리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스트에서는 다양한 주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맥주를 1+1 이벤트나 맥주 무제한 패키지, 그리고 1인 3만원으로 음료, 맥주, 와인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패키지가 있어서 저는 그걸로 주문했어요. 와인은 스파클링, 화이트, 레드가 각각 하나씩 준비되어 있었고 저는 첫 잔은 스파클링을 부탁드렸어요. 처음에 도착하니 웰컴 디쉬로 독도새우를 1인당 한 마리씩 주시더라고요. 독도새우가 300m 심해에서 잡히는 새우인데 생으로 먹었을 때 달짝지근한 맛과 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이에요. 이게 사실 한 마리당 금액이 꽤 고가의 재료라
에피타이저로 이 독도새우 한 마리를 받으니 정말 내가 해산물 뷔페에 왔구나라는 기분이 물씬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해산물 뷔페를 왔으니 해산물을 잔뜩 먹어보려고 해요. 들어오는 입구에 정면에 보이게 높게 쌓여진 해산물 타워가 눈에 띄는데요. 차가운 갑각류들이 모여 있어요. 랍스터와 대게, 딱새우와 게도 보였고요. 랍스터는 촉촉하니 탱글하고 맛있었어요. 제가 도착해서 영상을 좀 찍느라고 늦게 도착했더니 랍스터가 한 마리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료 수급이 좀 빨리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이 차가운 랍스터를 더 먹고 싶어서 기다렸었는데 거의 한두 시간 지난 다음 음식이 준비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식 파트에 있는 구운 랍스터를 먼저 먹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게는 자숙을 쓰시는지 수분기가 좀 없이 약간 퍽퍽한 느낌이 들었네요. 중식 코너에 있는 따뜻한 대게도 마찬가지여서 저는 랍스터에 더 만족도가 높았어요. 일단 음식들이 놓여있는 동선을 설명해드릴게요. 십자 모양으로 방향이 나뉘어져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으로 보이는 곳이 양식 코너인데요. 커다란 하몽이 먼저 보이네요. 하몽은 돼지 뒷다리를 소금에 절인 햄 종류인데요. 저렇게 칼로 얇게 썰어서 메론이나 다른 과일에 얹어서 먹기도 하고 그냥 먹어도 좋아요. 짭조름하니 풍미가 좋아서 와인 안주로도 즐겨 먹는 재료인데요. 옅은 하몽과 치즈들이 보이고 훈제 연어를 지나 옆으로는 수제 피자가 두 가지 있더라고요. 마르게리따와 해산물 피자예요. 옆으로는 스테이크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통 삼겹구이와 로스트비프, 랍스터 구이도 있고 양갈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새우구이도 있네요. 스테이크와 곁들이는 다양한 소스들도 있고요. 옆에는 가리비 관자 요리와 파스타 메뉴들이 있었어요. 손님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음식으로 동선을 나뉘게 했더라고요. 파트별로 음식들이 나뉘어진 동선 앞에 그 음식과 어울리는 차가운 에피타이저 요리들이 있었는데요. 양식 코너 앞에는 샐러드나 참치 타다끼, 가리비 관자, 문어 요리도 있었는데 저는 이 가리비 요리 좋았어요. 아보카도를 같이 버무렸는데 가리비 관자도 부드럽고 레몬이 들어간지 약간 상큼하게 만든 소스도 좋았어요. 토마토 소스에 버무린 차가운 문어 요리도 첫 입맛을 돋구기 좋은 음식이었네요. 바로 건너편 우측 위로는 중식 코너예요. 중국식 통족발에 커다란 농어집, 따뜻한 대게살도 있었고 생선튀김과 멘보샤, 탕수육, 칠리새우 새우 등 튀김 요리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튀김은 기름기가 많이 느껴져서 좀 아쉬웠어요. 그 이외에 게살 스프나 볶음밥, 청경채 요리와 에피타이저로는 오향장류, 닭고기 냉채 등 중국 요리를 다양하게 즐기기에는 나쁘지 않았네요. 그 맞은편 왼쪽 윗칸으로는 한식 코너인데요. 한식이 퀄리티가 또 좋더라고요. 기물도 예뻤어요. 콘래드 호텔의 제스트 뷔페는 들어오자마자 눈길이 사로잡는 이 시푸드 타워부터 음식뿐 아니라 플레이팅이나 담음새 등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 센스도 있어요. 음식을 먹기도 전에 눈으로 보는 재미도 있고 왠지 기분도 들뜨게 해주는데요. 한식 코너에는 화로에 올려진 LA 갈비, 바싹 불고기, 오리 불고기와 육전과 김치전, 죽도 다양하게 있었고요. 옆으로 돌아가면 국과 밥이 준비되어 있고 생선 요리들이 종류별로 또 있더라고요. 생선 조림부터 말린 양념구이와 통째로 한 마리씩 가져갈 수 있는 생선 구이도 보이네요. 한식 코너 앞에는 육회와 더덕튀김, 김치류들도 있어서 한 번씩 맛을 봤어요. 그 바로 뒤인 남은 코너가 바로 일식인데요. 다양한 캘리포니아 롤과 초밥도 있었는데 초밥을 조금씩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 생선 겉면이 좀 마른 듯한 느낌이 아쉽더라고요. 초밥은 손님들이 가져갈 수 있게 조금씩 만들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생선에는 연어와 농어, 문어, 단새우가 있었는데 사시미도 아주 임팩트 남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뒤로 돌아 한식 코너 앞 일식 코너에는 참치가 통으로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무려 참다랑어예요. 참치 중에서도 가장 고가의 재료인 참다랑어를 이용해 다양한 요리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참치와 낙지를 넣은 참치탕탕이 메뉴인데요. 보통은 이거 육회를 넣어 육회탕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렇게 참치와 낙지를 넣은 참치탕탕이 메뉴도 신선하니 재밌네요. 그 이외에도 무제한으로 주는 두툼하게 썬 참다랑어 회와 참치 타닥기도 좋았어요. 디저트 세션은 따로 준비되어 있었는데 수제 초콜릿과 마카롱, 젤라또도 6종류 있었고 조각 케이크들도 다양하게 있어요. 저도 식사가 끝나고 마카롱과 수제 케이크를 가져와서 레드와인과 함께 먹으며 마무리했는데요.
이곳은 정말 해산물에 집중된 푸짐한 음식들과 음료 무제한 프로모션, 그리고 금요일마다 열리는 시푸드 뷔페는 시간 제한까지 없으니 그야말로 해산물 러버, 술꾼들의 성지 같은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이날 오픈 시간 6시에 예약해서 9시 반이 거의 다 돼서 나왔어요. 좋은 식사 모임 장소로도 좋고 테이블 간격이 넓어서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하기 좋은 곳으로도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이네요. 이번 주도 좋은 하루 되시고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